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시청자 반갑습니다. 아바킹입니다. 자, 오늘은 드래곤볼 스파킹 제로 온라인 토너트 파이널 스파킹 5회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긴 말할 필요 없죠. 첫 번째 경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킹가 선수 대 딩고 선수의 16강전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50의 자마스 그리고 딩고는 기뉴 특전대. 기뉴 특전대의 아카이 마그마. 은근히 기뉴 특전대가 낭만도 있는데 성능 픽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죠. 캐릭 5개라는 유리함이 있습니다. 자, 스웨이. 자, 킹가 콤보까지 이어줘버립니다. 자, 유리한 상황에서 기탄 견제 하다놀드. 자, 파생기 잘 피해주고요. 양 선수 아 무빙에서는 눈치 싸움이죠. 무빙 이후에 언제 때릴지 고민하는 모습이 재밌습니다. 이 게임은 잘 때려줍니다. 딩고 파이팅 포즈 가나요? 와, 이러면은 큰일 났어요. 좀 무섭습니다 이거는. 오늘 아카오 무라사키 계속 쏘는 딩고 선수이기 때문에 와버렸어요. 말하자마자 킹가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교대할 만한 타이밍도 아닌 게 교대 게이지가 변신해서 사라졌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딩고 선수가 그냥 기모고 압박 들어가면 할 게 없습니다. 아니면 킹가 선수 순간 이동하고 그렇죠 빠져서 스파킹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밖에 방법 없었습니다. 그러나 들킴 리벤지 카운터라도 눌러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너무 맞았는데요 이거는. 아, 망했어요. 자, 이거 합체 자마스 못 갑니다. 이러면 저 카운터는 좋아요. 이야. 자, 근데 망했습니다. 왜냐면 딩고 선수 너무 여유롭죠. 지금 다섯 캐릭 남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기본기가 좋은 선수가 기뉴 특전대 하니까 야, 이거 뭐 지스선에서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셀맥스가 있다는 거. 자, 셀맥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잡기. 자, 날려주는 모습에 딩고 왔습니다. 자, 리벤지 카운터 언제 노리나요? 한 번만 넘어뜨리면 다시 한번 무라사키 오는데요. 기탄에서 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아, 오늘 하루 종일 때립니다 딩고 선수. 야, 근데 이러면 너무 불리해요. 딩고 선수의 기본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자, 또 기모우고요. 쫓아가려고 무리하면 오히려 본인이 기게이지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불리해지죠. 잡기라도 노려봐야 되는데요. 피읍이랑 기읍 해줘야 됩니다. 자, 콤보 잘 이어주고요. 아, 끝낼 생각이었는데 초카운터. 아, 도망갔어요. 망했습니다. 체력 채워야 되는데요. 잡기를 노려볼 수 있을까요? 잡기? 자, 그래도 한번 빨아줍니다. 자, 이후에 아, 콤보가 자, 콤보 타이밍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킹가. 그 콤보 써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야, 3초카 미스. 다시 한번 다 터뜨립니다. 저 화백트 세로로 가고요 일단. 이젠 초카의 시대가 열렸죠. 이걸 못하면 올라갈 수 없다. 뭐 딩고 선수는 초카 자체는 잘 못 치고 있지만 그래도 운영이 상당히 좋습니다. 잡기. 자, 본인은 초카를 잘 쓴다 이거죠. 기게이지도 유리하고요. 그냥 초카 치면은 역으로 초카 쳐주겠다. 내 기계이진 상관없다. 형은 그냥 다쳐버려. 네, 그래서 완전체 셀이죠. 퍼펙트는 약간 스파킹이 있죠. 스파크. 자, 무라사키 또 노리고 있습니다 딩고.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됩니까 킹가? 아, 그거는 어렵죠. 이러면 큰일 났어요.
끝! 오! 야! 야, 이걸 피합니다. 야, 이러면 할만하죠. 이거 교대해줘야 돼요. 킹가 선수도. 그렇죠. 체력 회복 해주면서 자마스로 좀 버텨야 됩니다. 야, 스파킹 키기 전에 때리러 들어간 건데 키는 순간 들어가긴 했어요. 이거 축하만 못 친다면. 쳤습니다. 옵니다. 피할 수 있나요? 지금! 오! 킹가! 자, 두 번 연속 피했습니다. 자, 이러면 진짜 할만하죠. 자, 이거 기뉴로 몸 가져가려고. 자, 그것만 안 당하면 돼요. 기뉴를 잡는 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체력을 깎아도 뭔가 불리해지는 느낌. 자, 잔상건 켜놓긴 했기 때문에 뒤잡고 콤보 어떻게든 날리는 걸 당함. 우와! 자, 킹가 선수 블랙오공은 허무하게 죽었지만 이후에 각성 상태. 자, 날아가면은 옵니다. 파이팅도 포즈 이후에 기뉴 체인지가 말이에요. 자, 못하게 그냥 최대한 붙어서 싸워줘야 되는 킹가. 놔주면 안 됩니다. 네. 놔주면 안 돼요. 놔주면 안 돼요. 들어가야 돼요. 자, 다중잔 사건! 이게 있어서 좋죠! 자, 기뉴가 허무하게! 갑니까? 어? 오, 내가 큰일 났어요. 스파킹까지 키고. 어, 안 킵니다. 안 킵니다. 일단 아껴둡니다. 나중을 위해. 자, 리쿰으로 나온 딩고. 중요한 거는 킹가 선수가 여기서 시간 끌어지면. 아, 지금 이것까지 좋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 끌면 딩고 선수가 이깁니다. 남은 시간 43초. 아무 때나 그냥 지르고 그냥 시간 버티면 돼요, 딩고. 다종잔상권! 다 피해집니다. 체력 최대한 많이 깎아야 돼요. 와! 야, 진짜 킹가 선수 로데오 공만 이렇게 버려진 게 아니었으면 할만했을 것 같은데 지금 체력이 너무 많이 차이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못 이긴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야, 이거는 정말 좋은 폼인데. 너무나도 잘하는 선수인데, 아, 여기서 무너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딩고 선수가 8강 저드로진 출합니다. 자, 뉴비 선수의 룰엑스 선수의 16강전 두 번째 경기. 오, 세준이요. 자, 일단 세준이어입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뭐, 근데 세준이어 기본기만 좋으면 나쁘지 않은 픽이긴 합니다. 네, 저 코스트에 나름 성능이 괜찮은 캐릭이기 때문에. 야, 이제는 더 이상 초카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계거든요. 그리고 오늘 뉴비 선수의 폼 시작 흐름은 좋아 보입니다. 오, 이세준이어. 자, 설마 오세준이어? 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오셀준가요 혹시? 자, 오셀준이어일 수도 있습니다. 자, 5반. 자, 교대했습니다. 자, 이러면 오셀주가 맞는 것 같죠? 네, 오셀주인 것 같습니다. 3코 이하 5조합을 들고 온 것 같아요. 브렉스. 뭔가 이거 좀 열받거든요. 왜냐면 옷을 주면은 체력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자. 아! 체력이 안 나는 세일 주니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일 주니어가 나왔는지 몰라요. 1번인지 4번인지. 에, 이거 모릅니다, 이러면. 그리고 세준이어 사실 성능 자체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긴 해서 진짜로. 자, 간파 위에 콤보도 좋고요. 와, 뉴비의 돌아온 뉴비의 초카운터.
어슬주 체력이 달지 않습니다. 자, 이게 말 그대로 다중 잔상권 조합인가요? 기술이 아닌 캐릭으로 다중 잔상권. 자, 스웨이 잘 때려줍니다. 자, 평타에서 콤보 잘 이어주고요. 데미지도 은근 강력하죠? 왜냐면 슈퍼사이언 1 정도는 거뜬히 컷해버리는 셀 주니어이기 때문에. 자, 슉슉슉슉. 자, 교대해야 됩니다. 풀피 셀 주니어는 이제 없나봐요. 자, 경타 스웨이 잘해주고요. 뉴비 선수 입장에서도 좀 피말리는 경기긴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거 사실 셀 주니어를 때리면 아프게 들어가고 본인의 캐릭터들이 딜이 센데도 뭔가 자꾸 체력이 채워지는 것 같으니까 좀 짜증나죠. 그냥 거슬립니다. 야, 초카운터 마스터 뉴비. 야, 안 됩니다. 와, 롤렉스. 야, 이게 16강이죠. 5회쯤 되니까 16강 퀄리티 보세요. 자, 기탄 날려주면서 견제. 아, 풀피 셀 주니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롤렉스 선수가 기본기도 좋은데 운영하면서 체력관리로 시간초를 이기겠다는 마인드가 크거든요. 자신 있으니까 이런 거? 야, 7번째 뉴비가 잡습니다. 뉴비 선수 좀 마음이 급하죠. 뭐 하나라도 체력을 깎아야 유리해지기 때문에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자, 버독. 자, 간파 평타에서 파생이 좋고요. 스웨이?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돼요. 어쨌든 교대할 타이밍을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대하거든요, 또. 자, 교대할 타이밍 주면 안 돼요. 평타 계속 때려야 됩니다, 뉴비. 하나라도 잡아야 돼요. 폭발파 한다면 교대해요. 야, 이게 셀주니어 좋은 이유가 폭발파가 있어서 이거 한 뒤에 교대를 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교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교대 게이지가 없기 때문에 이때 잡겠다는 마인드! 지금 잡겠다는 마인드! 자, 갑니다! 이거 못 피하면 죽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이어줘요. 자, 콤보 더 이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아, 근데 너무 빨랐죠? 폭발파 미스! 저 폭발파가 안 닿는 거리에서 기탄! 하나 잡았습니다. 하나 잡힌 거 커요. 자, 이제 4셀 주니어. 중요한 건 롤렉스 선수 지금 3스톡이기 때문에. 자, 이 3스택이면은 언제든 폭발파가 가능하다는 거. 폭발파가 있다는 건 무엇이냐? 안정적인 교대가 가능하다는 거. 자, 교대해주는 뉴비. 뉴비 선수도 이제 체력 관리를 신경 쓰고 있어요. 기탄, 기탄, 평타에서. 폭발파, 교대인가요? 아, 풀피 셀 주니어 나와버렸습니다. 거슬리죠. 사실 이게 엽기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갖고 가져온 조합이고 그걸 뒷받침해줄 기본기가 있기에 사용해주는 조합이거든요. 자, 에네르기파 날려주고요. 어쨌든 스파킹이 켜지면 얼티밋 블래스트 아픈 거는 모든 캐릭이 마찬가지라 그 기회를 주면 안 되겠죠, 뮤비 선수. 자, 간파 좋고요. 평타. 나, 아, 교대하려고. 아, 짜증나죠, 뮤비 선수 입장에서. 와, 게임 뭐같이 안에 나옵니다, 진짜 이거. 시간 보세요, 이제 58초 남았어요. 자, 일단 풀파워. 어떻게든 체력 깎아야 됩니다. 자, 무빙에서 시간초가 한 캐릭터 죽여놓긴 해야 되거든요. 폭발파가 있어서 자, 리벤지 카운터. 교대 못하게 계속 때립니다. 한 캐릭이라도 죽이려고 죽일 수 있나요, 뉴비? 자, 아프게 때렸습니다. 교대 풀파워.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잡아야 돼요. 기탄. 자, 초간파에서 미가와 하는 거거든요. 지금 룰렉스 선수 본인 체력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거든요. 도망가는데 쫓아갑니다. 가드. 야, 이러면 이렇게 해놨어.
교대 오공 따 재량이 재량이 어떻게 되나요? 아 대주 와 룰렉스가 뉴비 선수를 잡고 8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오공소닉 선수의 26D 선수의 파이널 스파킹 5회 16강전 세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픽이죠. 18호 요즘은 좀 잘 안 고르는 픽이어가지고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우선 26D 선수가 18호고요 그기가 사실 그 아까 셀 주니어 조합일 때 만약에 뉴비 선수가 원래 하던 얼티밋 오반의 극이 오공이었으면 잡을만도 했어요. 왜냐면 극딜을 빡세게 때리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애매하게 오공이나 뭐 이런 애들이 딜이 막 엄청 센 건 아니어서 픽의 상성도 어느 정도 있었죠. 자 날려주는 모습. 자 요즘은 이 오공을 많이 고르네요. 중기 오공인지 후기 오공인지 제가 저 모습만 보고는 구분을 못해가지고. 자, 두 카운터. 중기 5공인가요? 자, 중기 초5공이군요. 야, 고쿠소닉 콤보 잘 때려줍니다. 너무 아파요. 화력이 진짜 좋죠? 확실히. 그리고 언제든지 변신을 할 수 있고, 변신하면 체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극이 5공, 인기가 많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성능과 낭만을 다 챙긴 픽이에요. 아! 먹으려고! 야, 이거 먹으려고, 26D! 기뉴 들고 온 거 보세요. 야, 저 놈 탐난다. 야, 이거는 진짜 좀 두려운데요. 오공소닉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기본기 성능으로도 뛰어난 캐릭터이기 때문에 먹고 싶죠. 근데 체력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이 몸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본인의 체력이 더 빠지는 거 아닌 이상 그다지 마음에 드는 몸이 아닙니다, 지금. 리벤지 카운터. 변신할 때가 됐는데요, 오공소닉. 자, 기탄 견제해주면서 교대로 콤보까지 잘 이어준 26D 선수고요. 변신하나요? 자, 변신 안 합니다. 오공손이 자, 끝까지 그냥 그게 징조로 가겠다는 마인드. 자, 이거 기관리만 하겠다는 건데요. 그게 오공이 빠르게 길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긴 망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간 모습 오공소닉 스파킹. 자 그냥 끝까지 그냥 이대로 간다고요? 끝까지? 끝까지 간다고요? 자 큰일 났습니다. 아 이거는 교대 버그가 걸렸으면 빠르게 그냥 램프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거는 아니었는지 아니면 걸렸는데 그냥 하겠다 마인드인지. 자 뭔가 그냥 하겠다 마인드 같죠? 자 멀리서 쐈습니다. 26D 약간 뒤통수 맞았죠 지금은. 자 기타 하나 날려두기. 오공 같은 경우에는 무한 기탄 콤보가 되죠. 예전에 NI 선수가 보여줬던 그 콤보가 되기 때문에 스파킹 켜지면 진짜 두렵습니다. 야 슈퍼법 있고 근데 이 몸 탐납니다. 26D 아껴놨다가 나중에 스파킹을 킬 수 있는 상황에 켜가지고 몸 가져가면 필승이에요. 자 정타에서 초 카운터 잘 쳐냅니다. 오공소닉 쫓아갔으면 기 모자라서 져야 됐기 때문에. 아 제자리 평타 나가는 억가. 이 억가 당할 때마다 모든 유저가 한숨을 쉽니다. 자 기탄 견제 체인지 하려는 거죠. 26D 교대하고 오공으로 때리고 다시 한번 기탄 쏟아붓습니다. 야 이런 콤보까지 준비해왔네요. 평타 콤보 이어주고요. 아 아프게 스매시까지. 자 기분이 좋습니다. 야 이거 초 카운트 못 치면 위험해요.
자, 교대도 안 되고요, 지금은. 기타 날리면서 교대 타이밍 보고 있습니다, 26D. 슬슬 채워집니다, 교대. 채워졌어요. 더! 우와, 못 켰어요. 오, 켰어요! 빨리 죽여야 돼요! 빨리 죽여야 돼요, 이거! 이 몸! 탐나는 이 몸! 가져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잠기! 아, 이거 못 피하면! 아, 오펑소닉! 레버를 밀어야 됩니다! 패드를 앞으로 밀어야 돼요! 이러면 졌어요! 야, 26D가 50갓 몸을 가져가면서 가드만 땡기고 있습니다, 오펑소닉! 아,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가드만, 가드만, 오토가드, 가드만! 26D 선수가 오공소닉 선수를 잡고 8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따루 선수 대 꺄룰랭 선수의 16강전 마지막 방송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모 슈퍼 사이야진이 나래는가? 야, 이 복장 진짜 진짜 오랜만이네요. 오씨, 어찌가 쟤가 쇼부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일단 요즘 선수들이 위로 이동을 많이 하는데 웃긴 거는 위로 이동한 선수는 선빵을 맞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파생기를 잘 피해준 꺄룰랭. 자, 일단은 지난 회차 우승자이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따루 선수 기탄 견제 쫓아오고요. 와, 스텝 좋아요. 파생기, 와, 잘 피합니다. 더스트 회피. 자, 위로 와일드 센스 잘해줬고요. 꺄룰랭 선수도 틈이 나온다면 왓센 쓸 수 있긴 한데 지금은 교대 타이밍이긴 하죠. 자, 교대합니다. 자, 이 캐릭터 이름이 뭔가요? 네, 몰라가지고 여기까지 안 봤습니다, 저. 카쿤사, 네, 카쿤사라고 합니다. 와, 따루! 저 꺄룰랭의 체력이 너무 많이 달았습니다, 이거는. 아, 이게 슈퍼 근본 없는 캐릭터 바로 사망. 역시 근본 캐릭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드래곤볼 세계관. 녹음본 컷 당해버렸습니다. 자, 스파킹 켜준 꺄룰랭 좀 급하게 쫓아. 와, 따루 무빙. 요즘은 스파킹 회피를 선수들이 잘하거든요. 올테메 와봐라. 야, 쫓아왔습니다. 어? 이러면 이어지죠, 꺄룰랭? 기게이지 유리. 자, 와일드 센스. 어? 굳이 쫓아갈 이유 있었나요? 자, 근데 꺄룰랭 선수가 Z 카운터 반응을 못했고요. 왓센을 왓센! 자, 따루 선수 강력합니다. 지난 회차 우승자란 말이에요, 지금 꺄룰랭 선수. 자, 이 선수를 잡아낸다면 오늘 우승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와일드 센스 간파해서 왓센 켰습니다, 따루. 자, 분부 너무 대충 때렸어요. 왓센! 자, 교대까지 해주고요. 블랙 오공 교대해주긴 했는데 꺄룰랭 선수 지금 오공이 너무 체력 많이 달고 들어가 버렸죠. 버독으로 어떻게든 다 해결해야 되는 건데 솔직히 어렵습니다. 자, 기탄 견제. 버독 어차피 4스톡 없으면 버렉이거든요. 딱히 간파에 스턴이 있는 수저도 아니고. 아, 천천히 내려갑니다. 쫓아가야 돼요, 꺄룰랭. 자, 간파 스웨이. 따로 너무 유리합니다. 왓센 켜놨어요. 어렵습니다.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꺄룰랭 선수 지난 회차 우승인데 이번 회차 광탈일 수 있겠어요. 저 카운터 교대하기도 애매합니다. 교대해도 체력이 솔직히 큰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왓센을 왓센!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잡기. 기게이지 나쁘지 않아요. 쫓아가고요. 자, 2카운트 안 당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와일드 센스 변신하나요? 교대로 콤보! 자, 소에 이건 좋습니다. 자, 왓센 켜놨고요. 둘 다 왓센 켜져 있어요. 왓센을 왓센! 또 나왔습니다. 자, 꾸준히 이어주는 꺄룰랭! 카드 잘해줬고요. 야, 진짜 위기의 순간에서 강해지는 사이아인! 교대해야 됩니다. 교대 타이밍 좋았어요. 자, 와일드 댄스 따르. 자, 따르 선수 교대 게이지가 없어서 자 여기서 가져가야 합니다. 교대. 자, 버도 스파킹 치고 왔어요. 자, 이거 오반 빠르게 잡는다면 기회 있죠. 자, 이후에 자 다음 것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 더! 자! 이러면 몰라요, 꺄룰레. 역전각 나옵니다. 자, 귀관리도 됐고 스파킹 어떻게 한 번만 더 킬 수 있다면 자신의 주력기인 스파킹을 한 번 더 킬 수만 있다면 초카운트 쳐야 돼요. 못 치면 죽어요! 아, 쳤어요! 아, 남은 거 501! 자, 이건 어렵습니다. 스파킹 키는 꺄룰랭. 자, 이게 마지막 순간입니다. 자, 따로 움직임. 야, 따로 움직임. 쫓아가야 되는데요.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기계지 다 썼습니다, 따로. 이제 쫓아갈 수 있는 꺄룰랭. 자, 여기서 스웨이 기력 빼고 왓센 켜야 됩니다, 꺄룰랭. 자, 일단 왓센 켰어요. 뒤잡고 콤보 초카운터. 자, 왓센 킬 수 있는 따루. 자, 왓센 안 켰습니다. 왜 안 켰죠? 지금 켰어요. 자, 이러면 꺄룰랭도 여기서 이길 수만 있다면 왓센 또 한 번 키고 들어갈 수 있고요. 와일드 센스. 꺄룰랭 체력이 없어요. 병자 와일드 센스. 아직 몰라요. 자, 경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초간파 기타 한 대만 봐도 죽는 체력. 움직임. 자, 할 수 있다요, 꺄룰랭. 할 수 있다요. 아, 지난 회차의 우승자를 따루 선수가 야 잡아내면서 8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야, 이게 뭔 사마귀 선수, 뭐 얼굴에 사마귀 난 조합인가요 이거? 아니 양옆에 사마귀 쫙 깔아두고 비대 피부 관리 못한 버전. 자, 시작부터 일단은 야, 기게이지 유리한 비델의 2점을 살립니다. 운영 좋은데요 사마귀 선수. 조합이, 아 이거 방금 운영 진짜 좋았습니다. 좀 신박했어요. 기게이지가 인간 캐릭터들은 좀 차서 시작하거든요, 보면은. 자, 근데 교대해야 됩니다, 사마귀. 자, 이거 사마귀로 교대해야 돼요. 일단 다중잔 사건이긴 하거든요. 비대의 장점은 다중잔 사건이긴 해서. 자, 다중잔 사건! 아, 기술 맞으면서 다중잔 사건! 아, 이걸로 가겠다. 자, 근데 딩고 선수 피지컬이 좋아가지고 오늘 집스로 다 해먹었거든요. 자, 비델 죽으면 진짜 큰 손해입니다. 비델만큼은 살려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자, 교대해주고요, 셀주니어. 아, 와버렸습니다. 파이팅 그 포즈. 아, 어쩔 수 없네. 아, 위아래까지 섞어줘야 되는데 옆으로만 가서 당했습니다. 아, 위아래 섞었어야 됐는데요. 자, 역시나 이 세일주니어라고 해서 강한 게 아니라 이거 진짜 기본기가 많이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렉스 선수나 딩고 선수나 오캐릭을 고른 게 기본기가 좋아서긴 하거든요. 자, 사막이 교대는 잘해줬어요. 자, 콤보 데미지 아픕니다. 초 카운터. 그러나 제트 카운터로 빠르게 피해주는 딩고. 3스톱 차가요. 던져놓고 스파킹 치려는 거거든요. 시야 가렸을 때 이렇게 말이죠. 자, 켜버렸습니다. 자, 일단 뭐 하나 들어갑니다. 아, 들어왔어요. 자, 소리만 지르고 있는 다시 한번 돌진기를 사랑하는데요. 사마귀 선수 또 쓰나요? 뭐라도 쓰긴 해야 돼요. 다운시키고 옵니다. 무라사키가 와요. 오! 가드 됐습니다. 자, 이러면 나쁘지 않죠. 사마귀 선수 입장에서도. 아우, 이번에 맞췄습니다. 사마귀 태그해야 됩니다. 자, 교대 안 했고요. 자, 그냥 평타를 선택. 자, 옳은 선택 같진 않습니다만. 이야, 사마귀. 아니, 다들. 야, 뭔가요. 야! 아, 하지만 딩고가. 자, 딩고가 가져갑니다. 계속해야 돼요. 오! 딩고! 자, 다 버틸 순 없었어요. 기게이지 유리하니까 그냥 쭉 간 거거든요, 사막이. 자, 가드시키고. 평타 속도 빠릅니다. 태영권! 아, 빠르게 교대 판단 좋아요. 기탄 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뚫어냅니다, 사막이. 돌진 필살기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젠 진짜 교대해야 됩니다, 사막이. 너무 교대. 오, 바로 나오네! 돌진! 현타 오게 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 동안 맞아야 됩니다, 검은색 게이지 있는 동안! 야, 계속 맞아야 돼요! 아, 뭐하나요! 자, 또 갑니다, 또 갑니다! 나! 못 피했어요! 딩고 완립니다! 야, 이 게이지 필살! 난무!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미친 척하고 플레이합니다, 사막이! 야, 이거 운영 뭔가요? 신박하게! 신박하게! 계속 갑니다! 피했는데! 야, 진짜 얕볼 수 없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디게이지가 3, 4개 있을 때보다 2개 있을 때 좋은 게 쓰고 돌진하면서 자동기 채우기로 어느 정도 기가 채워지고 한 줄 정도. 그 뒤에 한 줄만 채워서 또 필살기 쓰면 되고 다중단상 꺼 켜졌고. 자, 가서 평타 누르면 안 됩니다, 딩고. 평타 누르면 안 됩니다. 야, 빡세네요. 야, 이거 사마귀 선수 패턴에 말리고 있습니다. 딩고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비대를 빼앗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셀 주니어 뺏어봤자 본인이 손해임. 지금 매우 손해인 상황. 뺏을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로. 태양꽃! 야, 뒤잡고 콤보? 자, 와우, 딩고! 야, 사마귀! 야, 양 선수 기본기 좋습니다. 뒷받침해주는 이런 플레이. 태양꽃! 안 보여요! 아, 근데 가드는 했습니다, 정면이라. 날려놓고, 다시 한번 돌진! 아, 콤보를 보니까 사마귀 선수가 초카운터 최대한 못 치게 짧게 이어준 다음에 계속 필살기로만 가네요. 이 선수 전략이 너무 좋아요. 콤보 전략도 좋습니다. 오래 때리는 욕심보다 그냥 빠르게 강제 다운시키고 필살기로만 노리겠다. 아, 안 얕봤다고. 아, 또 갑니다. 일부러 이렇게 눕혀놓고 가는 거 보세요. 또 갑니다, 또 갑니다. 돌진은 얕보지마로 갑니다. 나 열받죠, 딩고 선수도. 열받죠, 이거 계속 피해야 돼요. 파이팅도 포즈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 교대. 아, 강제 다운. 평타 그냥 강제 다운 밖에 안 노립니다, 지금 보면 사마귀 선수. 기탄에서 스웨이. 파이팅도 포즈 하고 싶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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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공 평타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럼 들어가야 돼요. 야, 아프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후에 슈퍼하머 키고 들어갑니까? 근데 교대할 수 있어요, 사마귀 선수도. 태양꽃 빠지고 뒤에서
야 이걸 교대로 피한다고요 딩고 명장면. 야 타임 미쳤습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된다고요? 놀라운 순간이죠 방금은. 조카 싸움. 야 진짜 기본기 뛰어난 선수들이 전략 잡아가지고 그냥 에? 이렇게 게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웅장합니다. 야 이게 드래곤볼 대회라고 한다면 사이아인끼리의 대결 약간 요런 싸움이 4회 동안 지속됐는데 이제는 그냥 걔 허접한 캐릭터들만 나와가지고 기본기 싸움하면서 체력전 노리는 거 보세요. 발로 갑니다. 또 갑니다. 또 갑니다. 이러다가 30톡 채워지면 다둔자 섞고 키고 김호우고 무한반복 사마귀의 패턴. 자, 이 사마귀 선수의 플레이 진짜 사마귀처럼 번질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선수들이 이직거리 할 것 같아서 좀 겁나요 이제는. 나 사마귀처럼 번져가는 그의 플레이. 또 갑니다. 노렸어요? 아 어딜 보나요? 자 일단 켰습니다. 얼티밋 블래스트 맞추면 이기긴 하거든요 지금. 와 정확한 타이밍. 기타놀드가 나가는 정확한 타이밍. 초 카운터. 기타에서 기타놀드에서 대양권 오는 타이밍에 사마귀 판다 뭔가. 야 진짜 미쳤나요? 너무 잘하는데요 사마귀 선수. 오늘 처음 나왔는데 야 역병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진짜. 자 도망갑니다. 시간 봅니다. 본인이 유리하다 이거죠. 도망갑니다 사마귀. 시간이 없어요 메로. 야 마지막 한방인데요. 야 이게 이걸로 인해 운명이 바뀌나요? 1초에서 과연 결과 봐야 합니다. 결과 봐야 합니다. 아 사마귀 4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26D 선수 대 룰렉스 선수의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렉스 선수는 오셀 주니어고요. 26D 선수는 자 일단 기뉴로 뺏을 게 없어요. 네, 그 뺏어봐야 의미가 없어서 이 기뉴라는 선택이 맞는가. 네, 기뉴로 뺏을 게 셀주인 게 근데 뭐 그래도 기뉴의 장점이라면 교대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교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긴 합니다. 네, 솔직히 그건 하나 방법일 수 있어요. 저 카운터. 자 기게이지 유리하니까 26D 선수는 Z 카운터로 갑니다. 이거 어차피 폭발파 있어가지고 그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폭발파 한 다음에 그렇죠 교대하는 거거든요. 자 교대가 안 됐나요? 자 교대 됐습니다. 살짝 타이밍 흐려졌던 것 같고. 오 26D 판단 뭔가요? 순간적으로 위로 올라가서 스파킹 켜버렸습니다. 빨리 잡아야 되는 게 핵심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야 방금 움직이면 진짜 대박이네. 자 맞아줘도 상관없다. 자 무빙 어? 내려오는 타이밍 정확히 노렸나요? 아 그냥 올라가고만 있었어요. 이번엔 위아래 위아래 할 때 아래 내려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은 돌진 기술을 쓴 건데 안 내려왔죠. 인간의 습관을 파악하면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6D 뭔가 센스는 좋았죠 방금. 자 콤보 잘 때려주는 26D 쫓아가도 폭발파입니다. 근데 폭발파 견제하자니 그것도 좀 애매하고요. 폭발파예요 하고 교대입니다. 아 교대 못하게 기탄으로 먼저 견제. 야 이건 판단 진짜 좋네요 26D. 자 못 교대하게 계속 들어갑니다. 교대 못하게 끝까지. 자 이제 교대해야죠. 자 빠른 교대. 자 그래도 체력을 많이 깎아버렸기 때문에 아 이거는 훌륭한 선택이 됐습니다 26D. 자 기게이지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인조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때리고만 있어도 되고요. 아 제자리 평타워크가 당해버렸습니다.
1초가 지금 소중한 오세일 주니어 조합에. 자, 스파킹 켰어요. 26D. 자, 어딘가요? 아래로, 아래로, 위로. 아, 어, 잡혔습니다. 정확한 타이밍. 아래로 쫓아옵니다. 26D 위로, 위에서. 아, 그래도 자, 세 번 다 쫓아왔어요. 중요한 거 이제 폭발파가 남아 있다는 거. 세준이요. 경타. 자, 날려주고요. 아, 어까 매버까 투명벽 교대해줍니다. 26D 선수도 계속 체력 관리를 생각을 하고 있죠. 폭발파 가드해버립니다. 폭발파 맞아버렸습니다. 내려가서 교대? 아! 자꾸만, 예, 네, 호빵맨 새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자, 폭발파 지금 교대 게이지 없을 때 지금 이 세일 주니어 하나를 잡아야 합니다. 26D 잡으는 각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왔어요. 자, 왓센이라도 켜줬어야 했는데 26D 큰일 났습니다.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퐁당, 여기서 뭔가 수단을 만들어야 돼요. 자, 교대 스파킹 키고요. 서로 경타. 아, 조카우터를 못 치고 있습니다. 계속 경타 싸움. 위로 가고 시간 끌겠단 마인드인데 쫓아갑니다. 26D가 자, 위로. 아, 다 쫓아가요. 26D 폭발파. 자, 초간파 기탄 견제로 교대 못하게. 자, 그러나 기탄 쏘면서 교대가 꿉니다. 아, 교대 못하게. 기탄 교대하려고. 기탄 교대 못하게. 기탄. 자, 서로 이어주는데 결국 교대를 해버렸어요. 루렉스. 자, 이거 슬슬 시간 점점 가거든요. 스파킹도 못 켰고요. 왓센 켜놨고 스파킹 무빙하기에는 지금 기게이지가 없습니다. 루렉스 무빙하기가 힘들죠 지금. 기탄에서, 평타에서, 기탄에서 저스트 스매시 피하고요. 얼티 플래트라도 때려야 돼요. 갑니다. 바케로. 자, 이후에 아직 근데 체력이 하나도 안 달았는데요. 셀주니어가 안 맞았나봐요. 한 대도 안 맞았나봐요. 새거가 나왔습니다. 자, 새거 주니어에 말리고 있습니다 선수들. 결국 이 엄청난 룰 속에서도 이런 조합을 찾아내는 게 유저들입니다. 올라갑니다 루렉스. 진짜 거하게 준비해왔거든요. 대셀주의 시대. 어떡하나요 이거. 교대. 큰일 났습니다. 갈가 먹혀요. 아, 진짜 큰일 났어요. 이거 60초 남았어요. 아, 폭발파가 있어가지고 때릴 수도 없습니다. 때리면 폭발파 할 거고, 그러고 교대할 거고. 아, 폭발파입니다. 폭발파입니다. 야, 내려가서 교대할 겁니다. 자, 체력이. 자, 병타 가드 조갑바 기탄에서. 아, 스웨이가 시간을 가져가고요. 잡고 싶은데 폭발파 교대. 하나라도 제발. 아, 내려갔어요. 아, 교대했어요. 제발 잡게 해줘 폭발파. 아무리 때려도 유리한 건 루렉스. 야, 루렉스의 승리. 4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불트나이보지 선수 대 마킴루 선수의 8강전 경기. 오, 메탈쿠라가 보입니다.
진짜 처음 봅니다. 사실 안 고르는 캐릭이죠. 네. 근데 뭐 캐릭터 자체는 좋아요. 네, 제가 알기로 캐릭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숨은 꿀캐라고 하더라고요. 자, 잡기 다운 잘 시켜주고요. 막힌 루 평타대전 잘. 아, 제자리 평타가 진짜 이거 근데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나올 때마다 진짜 눈물 납니다. 본인이 기회 열심히 해서 어떻게 잡았는데. 오, 스웨이 좋고요. 자, 평타에서 스턴 콤보 잘 이어줍니다. 다운 잡기까지. 자, 이거 유리하죠. 왜냐면 인조인간이긴 하기 때문에 기력 자동으로 채워져서 지금. 야, 불천할부지 잘하는데요. 매번 새로운 선수들이 등장하고 그 선수들이 높게 올라가는 게 진짜 드래곤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지렌 막힘 루. 사실 자몽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픽은 아니었거든요. 막힘 루 선수의 자몽이라는 캐릭터가 말이죠. 지렌 공속 보세요. 역시 슈퍼 캐릭. 저 카운터. 아, 이거는 유리하죠. 네. 잘 찍어주고요. 교대까지. 자, 메탈 쿠라의 쿠라. 야, 조합 낭만 미쳤네요. 야, 낭만 좋네요. 쿠라 조합입니다. 자, 변신해주는 막힌 루. 아, 스텝 좋아요. 야, 옆으로 잘 피했습니다. 불투 날부지 불리합니다. 이건 당해줘야 돼요. 초카운터 아니면 다 복어요. 초카 말고 답이 없는 상황. 아, 그냥 맞아줘야 됩니다. 체력 따고 보세요. 야, 이런 고코스트 캐릭터들은 몇 대 더 때릴 수 있거든요. 저 상황에 가드 무빙 초카운터. 자, 계속 맞아야 됩니다. 아, 이거를, 이걸 간판으른다고 리벤지 카운터를. 이러면 이통만 날렸습니다. 마킴루 피지컬. 자, 그래도 쿠우라가 간판 선수더라. 이건 좋네요. 리벤지 카운터 말립니다. 자, 이건 제트 카운터 싸움 이길 수 있긴 하고요. 야, 피해졌어요. 자, 운이 좋았습니다. 불투 할부지 5반. 자, 아픈 콤보, 아픈 콤보. 초카운터 치지 못하면 아픈 콤보 다 때립니다. 자, 이후에 쫓아갈 수 있죠. 아, 너무 빨랐어요. 조금 느리게 갔어야 됐는데. 자, 타이밍이 급했습니다. 불투 할부지 기탄. 아, 스웨이 기력 깎입니다. 가드 잘해주고요. 와우, 막힘루 선수 간파 타이밍 너무 좋았죠. 이거 지금 리벤지 카운터 사랑하고 있는데 불타할버지 선수가, 이게 리벤지 카운터가 드래곤볼 스파킹젤에서 진짜 제일 쓰레기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스톡만 날아가고. 자, 스파킹 키고 원. 자, 기탄 견제해주면서. 어, 순간이도? 어, 니게룽다요. 스파킹 켜져 있으니까. 자, 맵이 넓은 걸 이용해서 저 멀리 저 하늘에 별이 되었습니다. 5반이라는 별. 저 붉은 별. 어, 또 수가. 야, 끝날 타이밍이 들어갑니다. 불투 날부지. 야, 타이밍 좋았죠. 콤보 이어주고요. 뭔가 지금 기계이제 쓰는 콤보는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기본기로만 운영하고 있죠. 쿠라 적당히 체력을 채웠나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기관리 못하면은 지렌 못 이깁니다. 자, 스턴 좋아요. 이게 기타놀드가 쿠라는 스턴을 걸기 때문에. 아, 투명 벽업가, 투명 천장업가. 천장 쳐버렸네요. 이거 가차 게임. 자, 뒤돌리고 콤보 아프고요. 내려찍고. 딱 기관리 잘 됐습니다. 스파킹도 끊었고요. 자, 이런 막힘으로 불리한 상황. 평타에서. 자, 스파킹을 못 켜요.
자 이거 다 당해야 됩니다. 제트 카운터 싸움인데 다 당해야 되고 교대해야 됩니다. 마침루 할 수 있나요? 피했어요. 해야 됩니다. 자 5반 곧 있으면 2 갈 수 있고요. 변신 자 변신 문양 떴습니다. 네, 표식 떴고요. 가메하메하 그냥 써봐도 나쁘지 않은 상황. 어차피 평타대전 많이 가기 때문에 자 평타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일으키면서 아프게 자 들어가나요?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막 김루 자 기 채우고 기탄 교대기 채워질 때까지 견디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어 해먹겠어. 상황 다 만들긴 했는데 자 회복해버렸고요. 자 스파킹 켜진 5반 언제든 얼티밋 블래스트를 노릴 수 있습니다. 가드 땡기고 있고요. 옵니다. 자 그냥 필살 기류로 잡고 기관리하고 다음 캐릭 나올 때 시야 서치 안될 때 스파킹 켜서 얼티밋 블래스트 노려서 끝내겠단 마인드거든요. 그쵸.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같이 켰습니다. 어떻게 될지 평타 간파 큰 거 왔어. 야 이게 무슨 야 브이트라이버 판타 뭔가 야 이런 판타들 명장면 잡아냅니다. 이러면 자 어 그러나 어 이걸 못 잡아버려서 자 10초 견디면 이깁니다. 마킴루가 아, 아니네요. 체력은 불타이버드가 좀 더 많아요. 합쳐도 근데 교대되면서 체력 채워지는 거 감안하면 결과는 모릅니다. 과연 아 마킴루 오발이 안 죽어서 이겼습니다. 야 마킴루 선수가 불타이버드 선수를 잡고 4강전으로 진출. 자 조선왕 조실룩 실룩 선수 대 따로 선수의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타니生きていられるとどうも熱気が悪いんですよ. 자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とこ肩をつけようぜ. 아 사마귀 선수가 1비들 4 세일즈고요. 데스빔을 그냥. 자 콤보 잘 이어주는 따루. 요즘은 사실 초카운터가 중간에 저렇게 나가기 때문에 본인이 기계이지 유리할 때가 아니면 그냥 빠르게 콤보를 강제 다운만 시키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점점 연구가 되면서 특히나 오늘 사마귀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죠. 야 스턴 걸고 변신 골드 프리저. 이야 골든 프리저 처음 봅니다. 대회에서도 오늘 좀 처음 본 픽 많이 나와요. 재밌네요. 푸라도 나오고. 야 저 카운터 따르 아 왔습니다 서로. 자 하지만 결국 모든 걸 쳐낼 순 없었고요. 초간파 기탄에서 왓센. 오늘 따르 선수 왓센 잘 쳐줍니다. 아 서로 뭔가요? 야! 야! 경기 재밌네요. 진짜 프리저 대 오공인가요? 이제 정말 수준이 특정 선수만 높은 게 아니네요. 다들 너무 잘합니다. 자, 기탄에서 스웨이 기력 빠집니다. 조선왕 선수 이거는 교대를 할 타이밍 봐야죠. 교대 이후에 추가타. 자 5반이고요. 5반이 저 코스트 대비 훌륭한 캐릭터죠. 왜냐면 슈퍼사이 2를 가게 되면 정말 좋은 캐릭터가 되기 때문에. 저 카운터 싸움 제트 카운터 싸움 이거 톡사키입니다. 어차피 서로 변신 노리고 있는 거라. 자 따로 선수도 로제 50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죠. 자 일단 평타 콤보 이어주고요. 야 좋네요. 저 카운터 제트. 자 이제 2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조성환 선수 옵니다.
자, 여기까진 좋은데요. 기게이지가 좀 없어서 관리해줘야 되죠, 양 선수. 기상현재 스웨이 이런 둘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조선왕. 아, 와일드 센스가 깔려 있었네요. 변신 대신 왓슨. 자, 간파스턴. 초카를 초카. 자, 엄청난 경기력 들어갑니다. 저스트 회피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무빙. 와, 수준 높아요. 기타 내서 잡기. 한번 상황 왔습니다. 청년 오바는 귀관리가 좋은 캐릭터긴 한데, 네, 됐을 때의 이야기긴 하죠. 자, 스파킹 큰일 났어요. 와, 요즘 선수들 다 합니다 이거. 아, 사실 따로 선수가 이거 잘합니다. 네, 따로 선수가 이거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쫓아왔어요. 조선왕 저 카운터 견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자, 바닥에 지금은 꽂히면서 콤보가 이어지지 않았고요. 죽나요? 자, 이러면 따로 어려워지는데요, 경기. 골드 프리저, 50 상대는 역시 프리저. 자, 기타 견제. 어, 그냥 가보나요? 아, 이거는 기반 날렸죠? 네, 좋지 않습니다. 기타 견제. 아, 피하고요. 어, 끝까지 이어주나요, 조선아? 그럴 이유가 지금 없긴 한데 갑니다. 아, 이렇게 하려고. 자, 체력 없습니다. 따로 교대해야 되는데 왓센 교대 추가타 기력 유리.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러면 끝까지 가면 안 되죠. 이럼 조선왕이 유리하니까요. 어, 반대로. 자, 오스톡의 프리죠. 뭐 할 만한 게 있나요? 교대! 할만한 건 교대뿐! 자, 콤보 잘 이어줍니다. 날려주고요. 당연제! 저 카운터! 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선수들이. 자, 지나갑니다. 스파킹 킬 수 있어요. 알고 있었죠, 따로 눈치채고 빠르게! 저 카운터! 아, 아파요. 자, 폭발파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오, 무빙 교대할 만한 타이밍 보나요? 자, 교대해야 되는데. 야, 살았습니다. 위기 탈출 넘버원. 야, 이걸 무빙으로 살아납니다. 조선왕 스웨이 기탄 견제에서 로제는 일부러 안 가는 것 같죠, 따로 선수. 블랙 오공 상태가 더 좋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조카운트 잘 쳐주고요. 교대 오공. 남은 시간이 없어요. 유리한 건 조선왕. 상당히 유리합니다 지금. 스웨이 의미 있습니다 지금. 아, 이거 시간 끌리면 안 돼요 제트 카운터로. 어쩔 수 없죠, 데미지 입어가지고. 아, 무빙 시간 견디다가 뒤잡기 끝나갑니다. 따루 체력이 없어요. 자, 이제 남은 캐릭은 50 블랙 하나뿐. 조다나 선수가 일부러 맞아줘도 지금은 이깁니다. 자, 스웨이 이렇게 되면은 따루 역전은 어렵죠. 자, 체력이 없습니다. 김호고요, 무빙으로 놀립니다. 그냥 조선왕 내가 유리하잖아. 아, 끝났어요. 마무리. 조선왕 선수가 따로 선수를 잡고 4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사마귀 선수와 룰렉스 선수의 4강전 1비델 구셀 주니어. 자, 과연 이 메타의 최강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 경기가 4강전에서 만들어집니다. 시작은 이거죠. 근데 알고 있었어요? 어, 룰렉스 눈치챘죠? 아까 경기 봤다 이겁니다. 너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고 있다.
자, 투 카운터를 초 카운터. 자, 역시나 루렉스 선수 기본기가 너무 좋고요. 야, 기대리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요, 지금은. 콤보 잘 때립니다. 아, 각도까지 정확하게 디딜 체력 없어요. 자, 이 바둑난상 퀵은 해야 되는데, 킬 틈도 안 나와! 비델 그냥 사망! 이제 셀 주니어밖에 안 남았습니다. 스파킹 켜버리고요. 기탄 견제해주고 있는 루렉스. 어? 자, 이러면 사마귀 선수의 본인의 플레이에 강점이 사라집니다. 와, 루렉스. 자, 가드하긴 했는데요. 체력 너무 많이 달았죠. 태양꽃. 자, 들어가나요? 아, 탭. 아, 이거 교대했나요? 지금 교대한 것 같죠? 아, 교대 안 했습니다. 네, 교대 안 했습니다. 체력이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교대한 것 같네요. 자, 들어가는데요. 사마귀 잘 때립니다. 대회에서 볼 수 있는 캐리 제일 주니어밖에 없습니다. 자, 루렉스 현재 초 카운터 루렉스 뒤 잘 잡아주고요. 와, 야, 아니 진짜 자강두천입니다. 지금 보면은 사마귀 선수 콤보 짧게 넣는 편이고, 루렉스 선수는 길게 때리죠. 대양권 쫓아가나요? 아, 멀어요. 약간 보면은 필살기 위주의 플레이어가 사마귀, 기본기 위주의 플레이어가 루렉스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루렉스 선수 뭘 골라도 잘할 선수인데 셀 주고 그러니까 열받죠. 자, 빠르게 강제다운 이것만 노리고 있습니다. 타이밍. 야, 사마귀 선수 운영 근데 진짜 좋아요. 따라하기도 쉽고요. 자, 빠르게 쫓아옵니다, 루렉스. 그러니까 놔주지 않는 물어뜯는 플레이를 하고 있죠. 자, 간파. 자, 콤보 세게 때립니다, 루렉스. 투 카운터. 서로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셀 주니어입니다. 아니, 이게 저희 캐릭터 따라서 이렇게 잘하는 플레이가 웃길 수가 있구나. 첫 카운터 날려주는 사마귀. 스파킹 튀고 싶죠, 지금은. 가나요? 야, 진짜 필살기 잘 노리네요, 사마귀 선수. 자, 곧바로 쫓아옵니다, 리벤지 카운터로. 태양꽃! 교대해야 돼요, 루렉스 선수도. 그래도 셀 주니어죠. 아! 자, 하나 잡나요? 지금 일단 유리한 건 루렉스 선수거든요. 루렉스 선수가 지금 체력 관리 훨씬 잘 됐습니다. 야, 이거? 여기서 교대해야죠, 사마귀. 자, 다시 풀피 셀 주니어. 자, 그리고 루렉스도 셀 주니어 교대. 조금 체력 차있는 셀 주니어. 야, 아프게 때립니다, 이 선수. 아니 뭐 이 정도면 극요공이 때린 거랑 뭐 체력적으로 비슷해요. 예, 네, 잘만 때리면. 야, 콤보 너무 잘 때리지 않나요, 루렉스? 자, 캐릭터 픽 보세요. 정말 이기기 위한 대회답습니다. 이게 상금 걸려있는 대회거든요, 역시. 자, 두 캐릭터 잡아줬습니다, 루렉스. 자, 남은 캐릭 3개의 사막이. 초카 초카 댄스. 아, 근데 이거 사마귀 선수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자기 캐릭터 두 개 달았고 죽었고 루렉스 선수 하나도 안 죽었고 다섯 캐릭이고 본인이 하던 거 그대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예, 약간 본인에게 당하던 플레이어의 기분을 본인이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역지사지라고 하죠. 예.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고 있는 상황. 자, 기탁연재 약간 개뎀 노학세전 보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정말 기본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파울냅니다. 교대해야 돼요, 사막이. 교대하지 않으면 죽는다. 아, 근데 사실 4스톡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아, 폭발파! 이후 교대 당해보니 어때? 세 캐릭 죽었습니다. 자, 두 캐릭 남아버린 사막이 솔직히 좀 희망이 없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루렉스 선수 체력 관리 너무 잘 돼 있고 콤보도 잘 때리고. 작아서 안 맞아요. 폭발파. 야, 잘 때려요. 들어오면 또 때리고 뒤잡고요. 저 카운터. 시간이 없습니다. 아, 사막이 두 캐릭 남았어요. 야, 이제 뭐 없으면 뭐 이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거 캐릭터 밀린 순간 져야 돼요. 폭발파 체력 두 줄 때려봐야 교대하면 그만. 자, 어떻게 체력 깎긴 했는데, 강제 다운 시키긴 했는데, 자, 일단 이거가 들어가긴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태그를 한다는 거죠. 자, 태그 안 해요? 한 캐릭 죽어도 된다 이건가요? 이제 이 정도면? 태그 일부러 안 합니다 이제. 어차피 내가 이겼어. 아, 폭발파 한 다음에 견디기. 아슬아슬 하나 잡나요? 하나 잡나요? 저? 시간 끌기? 시간 끌기? 7초 동안 하기? 6초 동안 해버리기? 안 죽을 건데? 한 마리도 못 잡게 해버리기? 이렇게 해서 롤렉스 선수 결승전으로 진출합니다. 맨 고를 거야? 셀주 고를 거야? 하면은 확실히 셀주긴 하네요. 자, 마킴루 선수와 조선왕 실록 선수의 4강전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봉 대 프리즈요. 자봉이 이길 수 없죠. 기탄 그냥 살살 견제해주는 모습. 자, 스웨이 기는 자동으로 어느정도 채워지고요. 자, 간파에서 기탄 투기 잘 때려줍니다. 무빙 좋고요. 아우, 야, 이게 뭔가 셀주 대전도 이런 느낌으로 치열하게 싸웠는데 캐릭 바뀌었다고 같은 대전이 좀 더 멋있어지는 게 참 웃기네요. 셀주끼리 저렇게 싸우고 있으면은 뭐 하는 건가? 약간 하찮고, 약간 좀 역겹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자, 기탄 비주얼이 참 중요해요. 역시 때깔 좋은 음식이 맛도 있는 법이죠. 자, 교대로 이어주는데 잘 피했습니다. 마킴루 타이밍 좋았죠. 자, 스파킹 켰고요. 아, 조선왕 움직임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유가 있긴 해요. 아우, 뒤잡아버렸어요. 자봉의 스피드. 자, 이거 스파킹에서 굳이 얼티밋 블래스트 안 가는 게 요즘 대세입니다. 왜냐면 이후에 기관리를 한 상태로 계속 싸우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자, 스웨이 좋고요. 스파사인 2 가나요? 일단은 갑니다. 자, 지렌 공속 워낙 빨라서 교대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오거든요. 조성왕 지금 교대 게이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하나 맞으면은 가는 겁니다. 진짜 이거 제트 카운터 싸움 지면은 지렌은 많이 때려요. 아프죠. 이거 중간에 치면 안 됐습니다. 그냥 다 맞아주는 게 맞는 판단이었죠. 리셋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판단 미스예요, 조성왕. 자, 교대 게이지 아직도 안 찼습니다. 아, 교대 게이지가 이건 안 치는 게 맞았죠. 안 치고 그냥 다 맞아주는 게 맞았습니다.
자, 고코스트의 화력 옵니다. 승모근 지렌 같은 빡빡이지만, 자, 지렌 같은 경우에는 어깨에도 빡빡이가 두 개가 있고요. 자, 가슴에도 두 개, 총 5빡빡이. 자, 프리저 골드로 갑니다. 자, 튕기기. 어우, 뒤 잘 잡았죠? 저 카운터. 아, 이거는 지렌이 이겨버리면 다섯 대 들어갑니다. 큰일 났어요, 이거. 지렌 데미지 너무 세서. 하나. 어, 멈추네요. 아! 서로! 자, 드래곤볼 시작! 순간이동! 순간이동! 드래곤볼 시작됐습니다! 요아, 비템! 잘 노렸죠, 조성아. 이야! 거하게 한 대 때렸어요. 자, 그리고 서치 불가기 때문에 스파팅도 꺼졌고 스웨이로 기력까지 빼는. 야, 조상 지금 상황 너무 좋습니다. 순식간에 상황 좁혀졌죠. 지렌이라는 고코스트를 잡는다면 진짜 이거 크거든요, 운영에. 자, 서로 교대 타이밍. 야, 이 캐릭터 이름이 뭐였죠? 합체 상태가 아니니까 카리프라. 네. 슈퍼 캐릭터들 이름 잘 모르겠어요. 아, 합체한 거는 쓸 수가 없어가지고. 자, 5방. 5방 근데 정말 인기 픽이네요. 네, 4코 중에 진짜 최강 픽이기 때문에 거의 꼭 넣어두는 느낌. 자, 날려두고. 아직도 유리한 마킴루. 자, 2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 바로 씁니다. 뒤돈 상태인데요? 야! 등에 시원하게 들어가 버렸죠? 이게 5반의 특권 2게이지 필살기라 정말 좋죠. 자, 리셋은 잡게 해봤지만 같이 눌러서. 아, 이겼습니다. 조선왕 뒤잡고 콤보 한 번 더 이어지고요. 기게이지도 유리해서 폭발파! 판단 좋았습니다. 여기서 초카운터 쳐봤자 의미가 없었죠. 잔상권을 피하는! 마킹루! 기게이지 유리! 자, 변신합니다. 자, 정말 근본 없는 초사의 여인. 라고 할 뻔. 아, 근데 이 약간 개나소나 초사의 여인. 아, 네. 자, 일단 기탄 견제. 아, 스파킹 켰습니다. 마킴루. 자, 기탄 견제. 이거는 그냥 뭐 하나 노리면 끝나죠. 기탄만 쏴도 되고요. 기계이지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도망 다닙니다. 쫓아가야 되는데. 아, 마음이 급하진 않아요. 오! 급해졌네요, 마지막에. 야, 조선왕의 턴. 교대해야 됩니다. 자, 교대 안 하고 파세기 맞췄어요. 큰일 났죠? 초카우터! 유리하니까 이건 이겼습니다만, 마킴루가. 이기긴 했습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실수 안 하고. 실수 안 하고 연타 다 때려야 됩니다. 하나, 둘, 으악! 이게 무슨 일인가? 야, 왓센이 켜져 있었어요. 와, 마킴루, 체력 부족. 스파킹 서로 느리게 키기. 근데 이거 시간 흘러가는 거 생각해는 마킴루 그냥 키고 들어와야 돼요. 자, 먼저 킵니다. 조선왕 들어갑니다. 못 켰어요, 심지어. 큰일 났습니다, 마킴루. 야, 위로 가고요. 부딪힙니다. 잘 눌렀는데요, 조선왕 선수가. 또 시간 벌고. 자, 와일드 센스인가요? 프리저도? 골프도? 아, 지면 키스! 하늘로가 무빙 무빙! 와일드 센스로 왔센! 한 방을 노렸습니다. 마킴루! 들어갔어요! 자, 아직 턴이 남아있나요? 왔센 켜두고!
왓슨을 왓슨을 저스트 웨피는 야 이것까지는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피해버렸으면 져야죠. 야 와일드 센터를 와일드 센터로 피했는데 그걸 저스트 웨피로 피하는 조선왕. 자 스파킹 켜졌습니다. 마킴루 아 시간 2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단은 맞아줘 제발. 안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왕 선수가 결승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마킴루 선수 대 사마귀 선수의 3위 결정전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킴루 근본의 데브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건 지렌이 낫지 않나요? 아 다중단 사건이 있는 데브라라서 그걸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어 원래 시작하자마자 돌진 필살기를 쓰는 편인데 사망이 선수 이번에 안 썼어요. 살짝 꼬아서 들어갑니다. 아 왔어요. 시작됐어요. 짧게 콤보 때린 뒤에 돌진기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기게이지를 빼는 플레이를 하거든요. 자 콤보 잘 이어줍니다. 마킴루 역시 익숙한 데브라인가요? 실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서로 다중 잔상권이라 재밌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사마귀 선수가 태그를 안 한다면 말이죠. 태그 해야 되죠. 근데 자 태그 못합니다. 못합니다. 태그를 못합니다. 또 비델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러면 어! 비델 그냥 맛이 갔어요. 오늘 사마귀 한 번만 보여주고 아 두 번째 나온 이후로는 자 다중잔 상권의 데브라입니다.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겠다 내가. 이렇게 이기는 거다 가는 거죠. 태양권 시간 견뎌야 됩니다. 어 피했어요? 야 태양권 저스트 회피? 나를 화나게 했겠다. 야 데브라 이거 완전 셀트 킬러. 확실히 다중잔 상권 커버가 안 되긴 합니다. 뭐 즉발 스파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 커버가 안 돼요. 커버가 안 돼요. 이거 마킴루 완벽하게 제압 중입니다. 자 튕기고 야 칼질 보세요. 회 떠버리겠다. 그냥 사막이 제거해주겠다. 야 이거 제발 안 되게 어 도려내겠다 이거거든요. 자 벌써 두 캐릭 잡았습니다. 자 날려주고 자 다중잔상권까지 켰어요. 데브라 대왕 이거 자동으로 피해지죠. 대왕 큰일 났습니다. 사마귀 대왕. 야 이거 대왕에 당합니다. 무빙 보세요. 아니 사마귀 선수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나요? 자 첫 카운터 네 번 다섯 응? 요 기계이지 유리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 없어요. 마킴루 선수 입장에서는 뭐 괜찮아 다중잔상권 키면 되지롱. 자 아껴둡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자 강제 다운 콤보 잘 때려주고요. 태그해야 됩니다. 남은 체력이 없죠. 아 태그 못하게 들어와서 패버리기 마킴루. 슈퍼사이야인 자 세일즈가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야 이거 마킴루 선수 방법을 찾아버렸네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초베지트 가서 다중잔 사건으로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애초에 그냥 데브라고 오르면 되는데? 이런 느낌. 자 콤보 좋아요 사마귀. 저 이렇게 빠르게 경기 흐름 가져가는 경기가 없었거든요. 세일즈 상대로 저 카운터. 자 데브라 나올 차례입니다. 변신 교대 게이지 찼어요. 데브라 나옵니다. 아, 브로리로 브로리까지 변신시키겠다 이거거든요. 다운 아 곧바로 복귀. 브로리 변신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셀주니어가 슈퍼하머를 깰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브로리가 다 변신을 해버리면은 솔직히 셀주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달려는 거죠. 지금 조합 자체가 셀주 그냥 털어먹겠다 이런 조합이에요. 자, 계속 돌진 멈추지 않는 마킴루 쳐냅니다. 기탄에서 잡기까지 돌진 피할 수 있나요? 가드. 자, 이거는 어우, 저스트에 피를 버렸습니다. 이런 어떻게 이기죠? 이러면 얼티밋 블래스트조차도 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 슈아가 안 뚫려요. 맞고 있는데 수웨이. 이제 셀준 이길 수 없습니다. 어쨌든 다 방법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수들이 셀주 생각해서 조합을 적어 놓을 때 저격핏도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거죠. 자, 이거 한 대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브로리가 체력이 달아도 지금 데브라가 체력이 많고 오스톡이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믿고 태그해가지고 다른한석을 키고 평타 때리면 이기는 상황이긴 해요. 지금은 초간파. 아, 3스톡 채워주면 카카로트도 할 수 있고요. 초 카운터, 초 카운터, 3스톡이 카카로트!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아, 이거는 들어가요. 안반. 자, 안반 들어가고. 자, 하나 남았습니다. 아, 끝났네요. 아, 마지막 하나였군요. 저 이렇게 마킴루 선수가 사마귀 선수를 꺾고 3위를 가져갑니다. 트월킹은 자, 루렉 선수의 조선왕조 실록 실록 선수의 결승전 3판 2선승 첫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자, 우선 3위 결정전에서 이미 셀주가 한번 무너졌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걸 증명을 했고, 근데 중요한 게 조성왕 선수의 조합으로는 뭐 그렇게 방법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자, 봐야 됩니다. 일단은 기상 견제. 그리고 사실 루렉스 선수는 기본기가 뛰어난 선수라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선수 무빙이나 콤보 판단 이런 게 다 좋아요. 자, 빠르게 교대해주고요. 일단 스톡 채우면서 가겠다는 건데, 아, 스톡 써버렸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채워졌고요. 스톡이 없으면 결국 골프를 못 가기 때문에, 자, 골프 이제 갈 수는 있는데, 자, 불리합니다. 불리해 보이는데요. 불리한데요. 오! 아, 이러면 오! 자, 골프 갑니다. 아, 안 가고요. 아, 교대로 지금 체력이 많이 남았으니까 나중에 가겠다. 네, 이거 같습니다. 판단이 오히려 좋았다고 생각해요. 데미지 중시 그리고 본인의 체력관리 빨리 안 잡으면 좀 힘들거든요 사실. 자, 아직 2까진 멀었습니다. 스매시. 아, 무빙 이후에 파생이 잘 때렸습니다. 아, 역시 기본기가 좋아요 루렉스 선수. 기탄까지. 어! 기타 땅에 쏴져가지고 변신할 틈이 생겼죠? 자, 이거 평타 때리고 있어도 되고요. 아, 기타 아프게 때립니다. 초 카운터. 자, 이거는 다 때려도 되죠? 가드. 사실 이거를 간파를 눌렀으면은 더 센 데미지를 입힐 수 있긴 했는데 아쉽습니다. 자, 초간파에서 기타 견제. 이렇게 시간 끌리면 안 돼요. 교대 시키게 냅두면 안 돼요. 자, 초카운터, 초카운터. 이어주네요. 자, 꾸준히 이어줍니다. 교대해야 되거든요. 자, 골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변신 표식만 뜨면 돼요. 표식 떴습니다. 가는 거죠. 자, 기계이지도 채워지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상황. 그러나 간파당했습니다. 자, 추가타 아프게 다 때려야 됩니다. 그냥 계속 때려야 돼요. 멈추지 말고 때려야 돼요.
자, 폭발파로 빠져나와주는 룰렉스 교대. 자, 그러나 기회 초카운터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와일드 센스. 제트카운터 꾸준히 간다고요? 이러면 시간 끌리는 행동에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 그것은 초카운터를 치면 된다. 야, 이렇게 잡겠다. 와일드 센스 켰습니다. 자, 기탕 견제해주고요. 와일드 센스 리벤지 카운터 들어가긴 했습니다. 분리. 자, 교대 타이밍 보고 있죠. 지금은 노렉스 선수. 자, 오히려 저 조성환 선수가 교대합니다. 자, 쫓아오는 판단보다 교대한 게 나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교대해야죠. 노렉스. 자, 교대 잘해줬습니다. 체력이 세 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캐릭터니까 다섯 캐릭터니까 15줄. 15줄짜리 세일툰이요. 무슨 보스 몹 같습니다. 자, 15줄 변신할 수 있죠, 조성아. 자, 일단은 다 변신을 시키고 있긴 해요. 고코스트로 화력 뽑겠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아, 근데 룰렉스 선수 진짜 잔잔하게 잘하네요. 아! 야, 방금 무인 보세요. 철권인가요, 이거? 아니, 횡치고 기본기. 야, 타이밍을, 잴 수가 없습니다. 가드 땡기고 있으면은 상대를 못 보기 때문에 가드 땡겼다 풀었다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상대의 시야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 자, 오늘 룰렉스 선수 미스터 사탄에도 잘할 것 같습니다. 그 쓰레기 캐릭도 잘할 것 같은 느낌. 자, 하나 잡나요? 아, 간판 급했어요. 교대합니다, 이러면. 큰일 났어요. 뒤잡았습니다. 야, 빅 데미지. 자, 중간에 콤보 미스가 좀 낮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은데요. 자, 뒤 안 잡혔고 조금 빨랐습니다. 룰렉스. 자, 이거는 다 때려야죠. 재미 봤어야 되는데. 스파킹. 여기서 승부 보겠다. 룰렉스 움직임 쫓아갑니다. 폭발파. 또 폭발파 한 번 더 있어요. 또 쫓아와도 또 폭발파로 벗어나면 되거든요. 야, 큰일 났습니다. 이 선수 모든 걸 다 익히고 세일준이 형 오른 거예요. 일단 형은 개잘해. 근데 일단 세일준이 형 잘해지기 전까지는 일반 캐릭터 했습니다.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일반 캐릭터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 갖추고 나니까 세일준이어 하네요. 야, 이길 수가 없나요? 이거 다 때려도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지금 체력 차이 너무 많이 나요. 와, 빠르게 켜보긴 합니다만 또 움직임. 폭발파 잡히면 폭발파, 안 잡히면 도망가기. 나 잡아봐라. 얼티밋 블래스트 써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거 쓰긴 해야 돼요. 근데 약간 위치가 좋습니다. 자, 이러면 하나 잡았고 다시 스파킹 켜서 또 잡아야 돼요. 이거 지금 교대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체력 차이 많이 나기 때문에. 교대? 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어차피 체력 차이 많이 나서 그냥 딜센 골드 프리저로 가는 게 맞았어요, 제 생각엔. 자, 스파킹 일단 이거라도 켜보는데요. 그래서 이거 구초 어떻게 따라잡나요? 8초 동안 쏴야 돼요. 타이밍 맞춰서 하나 둘 셋. 지금 0대1로 룰렉스 선수가 세트 스코어 앞서갑니다. 으악! 다섯 캐릭 있는 거 보니까 놀랬네. 자, 룰렉스 선수 대 조선왕 조실록 실록 선수의 두 번째 세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를 변경한 조선왕 선수고요. 파워 팩트 셀입니다.
この私に逆らうとはな、お仕置きの時間だ。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서로 공중으로 올라와서 기탄 견제. 사실 루렉스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기탄 견제 해도 기계이지 다달아도 문제없다. 나는 교대하면 체력이 다시 채워지니까 그 마인드로 가면 되거든요. 자, 톡 채우기 싸움. 근데 사실 이 시간 끌기를 가면 제일 안 되긴 해요. 왜냐면 이 시간 끌기로 가게 되면은 체력 많은 쪽이 결국 유리할 수밖에 없는 운영이 나오기 때문에. 자, 폭발파 이렇게 되죠. 자, 콤보 헷갈릴 일도 없고요. 자, 왔센 이후에 콤보 이어줍니다. 초카운터, 초카운터, 초카운터 이러면 불리해집니다. 조성아 맞아줘야죠. 자, 스웨이로 잘 빼줬고요. 리벤지 카운터. 아, 이거를 간파로 좀 쳐주면은 상황이 이어질 텐데 이 상황이 안 이어지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자, 기탄으로 너무 기력 낭비를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조성왕 선수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제트 카운터 싸움에서 못 이기게 되거든요. 와, 뒤로 갑니다. 저스트 스매시. 대신에 슈퍼하머가 있는, 네, 브로리 같은 게 좋긴 하죠. 브로리라거나 아니면 고화력의 뭐 지렌, 극요공. 자, 무천도사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자, 2코의 무천도사. 이거 고른 이유는 명확하죠. 다중잔상권과 필살기로 이겨보겠다 이거거든요. 자, 다중잔상. 근데 잡기 걸렸어요. 자, 스파킹을 못 키고요. 다중잔상 왔습니다. 이거는 피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이것만 계속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기려면 이것만 가야 돼요. 만국. 아, 리벤지 카운터로 빠르게 쫓아옵니다. 근데 방법을 안 해요 루렉스 선수. 저게 멀어져 있으면 기모울 시간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만국 오는 건데 리벤지 카운터로 들어온다는 거, 이런 판단 중이에요. 저 카운터. 그러나 계속 압박을 이어나가는 건 루렉스. 야, 이게 셀보다 셀 주니어가 강했던 건가요? 자, 등이 시원하게 일단은 자, 한번 꽂아줍니다. 뜸을 들였죠. 자, 성타. 아, 폭발파 때문에 이 교대각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폭발파를 결국에는 피해야지 답이 나오는 건데 피할 수가 없거든요. 게임 특성상 평타를 때리고 있을 때 뭐 예측해서 어떻게 회피할 수도 없고. 아, 이게 참 여기서 체력 깎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영스택일 때 어떻게든 혼내줘야 되는데 이게 루렉스 선수 무빙이나 초카운터 이런 거 다 잘 치다 보니까 각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이 제트 카운터 싸움으로만 가면은 결국에는 스톡이 채워지고 그러면은 안정적인 폭발파로 흐름을 끄는 뒤에 교대를 하거든요. 이러면 캐릭터 하나 지금 죽이기가 너무 어렵죠. 저 카운터 이거 보세요. 기본기가. 아, 이거 계속 가봤자 평타 때릴 각이 안 나요. 왜? 때리면 이제 폭발파 할 거거든. 그 다음 교대 할 거거든. 자, 하늘에서 하루 종일 놀고는 있는데요. 어, 교대를 본인이. 자, 초감파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잡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기탄 초카운터 갑니다. 자, 일단은 변신 뒤로 들어가야 돼요. 아, 누워버립니다 루렉스. 셀주가 죽질 않아. 다라라라 다라다라라 다라다란 다라단 다라다라란. 아, 셀주맨이 죽질 않아. 자, 일단 한방 노려봅니다만. 자, 여기서 날라오고 교대하니까 문제예요. 아, 오히려 프리저를 죽이겠다.
아, 못 견디는데 이거는 초카운터를 7번 칠 수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자, 체력은 비슷, 성능은 안 비슷한데 체력이 비슷. 자, 그러나 실력이 너무 좋습니다. 루렉스 스웨이 이 게이지 있어서 그냥 막 들어가도 되죠. 왜냐면 후달리면 폭발 막히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아, 스텝 뒤잡기. 저 지금 조선왕 이거는 움직임 너무 좋았죠. 근데 폭발파 흐름 끊겼어요. 아, 초간파 왓센 켜져 있긴 합니다만. 야, 어떡하나요. 시간이 없어요. 와, 이거 폭발파 교대 체력이 안 달아요. 자, 저 카운터 잡나요? 하나 잡나요? 게이지가 한 칸 모자른데요? 와, 못 잡았어요. 잘하는 사람이 이런 전략 짜오면 어떻게 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고 교대 각보죠. 자, 교대하나요? 시간이 없어요. 8, 7, 6, 5, 4, 3, 2, 1. 안 죽고 결국 세이주니어로 룰엑스 선수가 파이널 스파킹 제5회 우승을 가져갑니다. 와, 오늘 정말 신선한 조합으로 재미있었는데 최고로 역하기도 했던 그런 5회였습니다. 와, 루렉 선수가 너무나도 강력한 선수인데 그런 선수가 15줄 조합을 들고 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줬던, 네, 그런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회차 때는 어느 정도 룰이 수정될 수도 있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대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참여해 주신 선수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해설 겸 주최 아빠킹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